요즘 실내 인테리어나 습도 조절용으로 열대어 키우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수입산이 점령한 열대어 시장에 국산 열대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신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발이 날리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열대어 농장. 얼마 전 새끼를 보화한 열대어 가족이 어항에서 한가로이 논일고 있습니다. 하늘색 옷에 빨간 두건을 머리에 두른 스카이블루 람미레지는 이 농장이 원산지입니다. 아마존 열대어를 개량해 한국형 독자 품종으로 시장에 선보이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꼬리에 미키마우스 문양이 선명한 이 열대어는 수입산을 제치고 국내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이곳은 한겨울에도 28도의 온도가 유지됩니다. 태양열을 회수하는 자체 기술로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아버지와 대를 잇고 있는 아들은 자체 육종 기술을 개발해 쉬운 가지가 넘는 열대어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세계적인 시장에서도 큰 경쟁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전망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어 시장 일본에 진출한 경험을 토대로 새해에는 한국산 열대어의 수출기를 확대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